제가 멀리 버스 타와서 멀미 나서 그러죠. 예. 자, 누구의 글씨일까요? 여기 있죠. 만해 선생님. 만해. 만해. 네. 만해 선생님이면은 한용운 선생님. 임금의 침묵 글씨. 한용운 선생님 글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동네 안 살아가지고 몰라요. 아니요. 아무도 안 보세요. 뭐 백담성의 기념비가 아니. 성북동에 가면 만해 선생님이 그 기거하셨던 집이 지금도 보고가 돼 보존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진행할 때 스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진행할 때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력서가 나온 적이 위원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그 특이하잖아요. 만해 선생님 이력서 친필로 쓰신 예, 친필로 쓰신 이력서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때 보셨던 글씨랑 이 현판 글씨랑은 어떻습니까? 그 현판 글씨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현판 좀 큰 글씨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그 이제 이품들이 거의 다 도장을 많이 찍는데 만화 선생은 도장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도장이 없네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씨를 눌러 쓰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숙련을 못 내요. 꽉꽉 눌러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꽉꽉 눌러 쓰시는구나. 워낙 뭐 진품 명품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쉽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글자? 정답! 미안합니다. 깜짝이야. 왕정우 씨. 뜻은 잘 모르겠고 전대법륜. 전대법륜 인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거는 800회 특집에 MC끼리 짜고 하는 거야. 너는 짜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법 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나운서에도 있어. 아니, 전관예우라도 해드리고 싶은 후배의 심정은 지금까지 인형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럼 예, 주세요. 후배 심정? 네, 이제부터는 전관예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대법륜의 뜻은 무엇인지까지 맞히시는 분께 인형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법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 전해서 내려온다? 술에 맞기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아닌가? 어떤 큰 것은 언제든지 제대로 전해진다는 함축된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함축적인 지금까지 내려온 법은 그게 훌륭한 거다 이런 뜻도 되겠고 뭐 그러죠. 어떤 그 큰 의미나 큰 뜻은? 또 왕정군 전관에 온다 이제. 아니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느낌에 우리가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뭔가 그것과 이렇게 좀 맥락이 비슷하게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온고지신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적반하장은 아니에요. 칠거지약도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저게 좀 어렵습니다. 뜻은 저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큰 부처님의 말씀을 분리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포교하라. 소위 말하는 그걸 널리 펴가지고 중생을 죄도 안 되는 뜻입니다. 포교하라는 뜻. 네. 그게 만해 선생님이 1930년대에 신간에,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신간에 관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만당 사건이라 해서 이제 그 주위에 만해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요 글씨를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그 백성을 한번 제도화시킨다. 뭐 이런 아, 그러니까 그냥 뜻이 글씨도 그렇지만 아주 명품이네요, 명품. 그렇죠. 예. 이 프로가 진품 명품이에요. 네,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예. 만해 선생님께서 쓰신 이 전대법륜. 예. 자, 과연 감정가는 얼마일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를 이번에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쇼감정난이 쓰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문식 씨 800, 김보아 씨 8,000, 배한성 씨 3,000만 원, 그리고 왕종우 씨 7,5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800만 원 적으셨어요? 800회고. 예, 그래서. 800만 원은 이렇게 한 번 좋잖아요. 나름 생각 많이 예, 하셨던 예, 결과 예. 이게 알겠습니다. 꼭 돈이랑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보아 씨도 뭐 800회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 한용운 선생의 글씨에 담긴 그 뜻이 너무 명품이고 고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숭고한 정신으로는 이 정도 가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당시면은 우리나라가 그 계몽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계몽이 필요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거로 하면은 대단한 의미를,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올곧게 사신 거라든지 또 그냥 글씨가 아니고 현판 글씨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도자기도 7,500만 원 쓰셨었는데 이번에도 7,500만 원을 쓰셨습니까? 저는요, 저의 그 진품 명품 서당계 경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머리를 써봤는데 일단 그 글씨 중에서 가장 글값이 비싼 것이 현판 글씨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 인정을 했고 그 다음은 글쓴이의 지명도. 지명도에서 만에 한용운 선생이라면 으뜸이지 않겠는가. 역사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글쓴이의 지명도, 그다음 현판 글씨가 참 잘 써진 글씨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자기 7,500 했었는데 한번 밀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만해 선생의 글씨, 2008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의뢰품입니다. 지금은 얼마의 감정가가 책정이 됐을까요? 자, 감정가 보여주세요.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쓰신 전대범윤. 과연 이 현판 글씨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올라갑니다. 자,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억 단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1억 원! 1억 원! 그래서 김동아 씨가 100점 맞추겠습니다. 김동아 씨께 인정드리겠습니다. 예. 와, 이야. 이러네? 다 입이 쪽쪽. 아니, 사실은 현판 글씨 하면은 이게 좀 커야 값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냥 소가 뒷걸음질 차다 그냥 잡는 것처럼 그냥 한번 써봤는데, 아유, 야. 지금의 감정가가 1억 원이 나왔다면은? 그때도 1억을 한번 평가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씨도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 그래서 행적과 그 양반의 인품이 사실은 글씨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 더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은 개성이 있는 것. 근데 만화 선생은 지금보다 행적이 뚜렷한 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 글씨가 굉장히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금 값을 나가는 걸 평가를 한다면 이순신 장군. 두 번째가 안중근 의사. 세 번째가 아마 만화 선생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그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전 앞으로 절대로 글씨 안 쓸게요. 의원님, 현판 글씨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죠. 같은 글씨 중에는 현판 글씨이기 때문에 두세 배가 더 올라가죠. 예. 아, 두세 배가. 자, 오늘 이 만해 선생의 글씨, 감정가는 뭐 1억 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가치를 볼 때는 그 이상의 훨씬 높은 가치를 바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명품, 세 번째 명품, 한용운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KBS의 전통 문화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에서 귀중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1877년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강윤이 고종을 위해 만든 휴대용 해시계. 높은 감정가로 화제를 일으킨 앙부일구는 진품명품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TV쇼 진품명품 사무실.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우편을 통해 접수되는 수많은 의뢰품들이 한데 모인다. 종류별로 분류되어 감정을 기다리는 의뢰품들. 숨어있던 귀한 보석들이 진품명품 우편 감정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나운규 주연의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의 촬영 장면을 담은 11점의 유리 필름.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검열로 삭제된 장면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의미 있는 발굴로 꼽힌다. 수표교의 가장 옛 모습을 담은 청계천 사진과 신사임당의 손녀 이시부인 화첩도 진품 명품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만화가 김영환의 성웅 충무공 만화 필름은 우리나라 만화 영화의 역사를 되짚어본 귀한 자료였으며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은 우편 감정을 통해 얻은 큰 수확이었다. 다양한 문화유산의 발견으로 풍성했던 TV쇼 진품 명품. 앞으로 찾게 될 명품들을 기대해본다. 소장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TV쇼 진품 명품. 이 시간을 통해서 최초로 발굴된 사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수설 장면인가? 유리 필름? 유리 필름. 유리 필름. 예. 유리 건판이라. 아, 유리 건판. 아, 네. 유리. 지금 이 보시는 게 저희가 확대해서 예. 뒤에 화면에다가 띄워놨거든요. 아, 무슨 수술, 예. 수술 장면 같은데. 의료진이 외국인인가 봐요. 서양 사람들. 네. 근데 이분은 머리에 뭐 이상한 걸 쓰셨네요. 저번에 누군지까지 밝혀지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더. 그렇겠죠. 네. 여기 뭐 내용이 써 있는 걸로 봐서는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브라운하고 조지 브라운. 그다음 아 로버트? 그다음 로버트 하리. 아닌데 조지 포먼인데. 조지 포먼이에요. 네. 아. 김영진 의원님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수술 장면은 맞는? 예 맞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110년이 되려면 한 3년 모자르는데 아~ 서울역 건너편에 숭례문 쪽으로 올라가다가 네. 복숭아 동산이었습니다. 복숭아 옛날 거기 시브라스 병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수술실입니다. 이야~ 지금 집도 하고 있는 의사가 네. 그 캐나다 에비슨 닥터 에비슨인데 네. 그 옆에 조선인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 네. 그 사람들을 그 가리킨 제자를 배출한 의사입니다. 아~ 한국 최초의 대한제국 면허 1번부터 어. 7번까지 7명의 제자를 배출하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저 스승이고 아, 제자가 그 박서양 씨인데 저분이 의사가 돼가지고 양의사가 돼서 만주로 넘어갑니다. 만주 가서 독립군 전담 의사가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하신 분 7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 이 사진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박서양 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렇죠. 에비슨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수술 장면은 그렇습니다. 네. 수술 장면은 어떨까 네.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의료시설로 이 작은 유리 건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아마 이게 진품명품에 나오고 나서 예. 이렇게 등록문화재까지 지정이 됐는데 오늘 좀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의 박준영 학예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있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언제 됐어요? 아, 2009년 10월에 됐습니다. 2009년 10월. 예, 그 전에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의료 관련 문화재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6건을 추렸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바로 이 유리화입니다. 이 원판은 아마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왔겠죠? 그럴 겁니다. 그죠? 한국에서 찍고 그거를 이걸 찍을 수 있는 인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당시 미국에 가서 인화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서 책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실었는데 그 원본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필름을 보기 전까지는 인쇄된 이미지만 가지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그 역사를 공부하는데 대단한 수술관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마취가 잘 안 된 모양이죠. 왜냐면 이 사람 막 흔들으니까 머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제 이 흔드는 걸 잡은 게 아니라 네. 지금 마취병을 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고깔을 쓰고 있죠. 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수건에다가 딱 대가지고 기절시키는 거 있죠. 마취할 때. 예, 그거 마친다. 에테르 흡입 마취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어떤 의약품을 썼는지 네. 어떤 재료들을 썼는지 또 다 기록에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 보면 수술 도구들이 쭉 보입니다. 이 밑에도 다 뭐 성능이 다 있는 거 보면 그때는 수술 가운이 다 하얀색이었네요. 예, 수술 가운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장갑을 안 꼈습니다. 장갑을 안 꼈네요. 오늘날의 지금 의료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고발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당시 의료 수준은 그래서는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 안 쓰셨죠? 네. 그다음에 장갑 안 꼈죠? 네. 마스크 안 했죠? 네. 이게 그럼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 2005년도에 방영됐을 때 그분이 나중에 이거는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품 명품에 한국 역사책을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기증해 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 또 그 다음에 800회 축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